광주를 대표하는 음악 방송인 문화 콘서트 난장이 다시 지역 시청자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풍경 라이브 방송 무대에서 신인 뮤지션들이 맘껏 끼를 발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객석이 따로 없는 무대에서 뮤지션들이 환호하는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집니다. 쉼 없이 이어지는 라이브 공연. 관객들은 잠시도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난해 8월에 갑작스럽게 중단됐던 문화 콘서트 난장이 다시 녹화를 재개한다는 소식에 팬들은 기대를 갖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뭐랄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방송이었는데 이제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든 시기 이겨내고 다시 부활해서 정말 기쁩니다. 지난 2007년 3월 첫 방송을 시작한 문화 콘서트 난장은 10년 동안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대중적 인기를 얻기 힘들었던 신인 밴드나 뮤지션들은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문화 콘서트 난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제작비 특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신인 뮤지션을 발굴하는 숨은 보석을 찾아라라는 미션도 추진됩니다. 인디계 대부로서 어떤 인디계 박물관으로서 네, 그렇게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콘서트 난장 녹화 현장은 누구든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녹화된 공연 실황은 오는 28일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